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실시 계획이란 말 있고 사업 시행 방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어디를 잠깐 보시는가 하면 바로 120페이지 봐주십시오. 122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을 옆에 페이지 1번 확인 문제 1번을 보시는 겁니다. 도시개발법령상 12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자는 시행자가 수용하는 것이지 지정권자가 수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수용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다. 지금 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문제입니까? 개발법에 따른 문제입니까? 개발법에 따른 문제라면 개발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엉뚱한 법률 적용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수용부터 고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은 토지 수용 요건을 말합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세부 목록 고시 출처놓습니다. 세부 목록 고시하게 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잠깐 재미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수용이란 말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수용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 계획이 고시되게 되면 그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그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도정법 공부하면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함께 공부하시는데 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고시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 공적 사업 주체가 3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시는데 특별히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 공부하게 된 여섯 가지 법률 중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네 개 법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설사업은 언제 실시계획 고시한 때 실시계획은 2단계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용입니다.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한 때 근데 나중에 제가 한 장짜리로 만들어 드리든지 지문 구성해가지고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한
나중에 진짜 막판 되면 한 40페이지 있거든요. 그 40페이지를 아주 열심히 같이 해나가시면 근데 이게 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저도 민법이나 학교론처럼 법이 안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계속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3번 세분 몽독고시한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원형지 추정수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까지입니다. 여기 원형지라 함은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가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산이나 하천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 조성 사업과 시가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신도시라고 하면 두 번째 시가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지 조성 사업이라면 관광단지 또는 산업단지 만드는 것을 단지 조성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문단지나 보문단지처럼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산이나 하천이 있다고 하면 얘는 그냥 놔두는 게 재밌습니까? 싹 밀어버리고 평지 만드는 게 재밌겠습니까? 관광단지라면? 가끔 산에 케이블카가 있고 그리고 뱃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연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었지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었지만 그냥 개발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도 있고 개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을 원형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형지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얼마? 3분의 1.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에는 관광단 조성하기 위해 레저시설이나 뭐 숙박시설이나 또는 길, 도로를 닦든지 여러 가지 휴게소를 설치하는데 개발 사업 용지로 사용해야 되고 원형지는 개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거든요. 그 놔두는 면적은 얼마? 3분의 1은 돼야 된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형지로 개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곳은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의 얼마? 3분의 1. 그리고 5번입니다. 시행자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추천수입니다. 발행하는 경우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토지상환채권을 보셨는데 앞으로 상환이란 말이 붙어있다면 받을 자가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무기명증권과 기명증권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 이름 석자 적혀져 있는 어음수표는 기명증권이고 영화표를 끊게 되면 내 이름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명증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환채권이란 말, 상환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받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받을 건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행한다?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나중에 우리가 주택법 공부하다 보면 주택상환사채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주택상환사채 상환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발행 방식은 무기명증권이겠습니까? 기명증권이겠습니까? 기명증권입니다. 그래서 상환이란 말이 붙어있을 때만 기명증권이라 하고 저 상환이란 말이 없다고 하면 기명, 무기명, 증권 따지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환, 사채, 상환, 채권에 대해서만 뭐라 한다? 기명증권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로 상환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토지로 상환받게 되었을 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조성 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만. 그래서 원형지는 세 글자이죠. 네, 그래서 3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함은 발행하는 규모에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까지만 공급한다. 그렇게 봐주십니다. 한자 응시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제기시고 바로 3번 보십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토지 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전이란 말은 권리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권리는 함부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약통장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청약통장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청약통장 집이 있으라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붙고 나면 뭐 돈 쓸 일이 있더라고요. 세 번 깨부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 죄송합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권리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토지 상환 채권은 이번에 집을 공급받는 것이다, 땅을 받는 것이다. 땅을 받기 때문에 권리 이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보셨던 주택 상환 사채 차시였죠. 주택 상환 사채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 받는 겁니까? 주택을 받는 증서입니다. 저 주택 상환 사채에 대해서는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정답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증서, 지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양도할 수 없고 지금은 집이 아니라 땅에 관한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박혀놓습니다. 2번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 청구를 한다. 맞다. 틀리다. 상환이란 말 나오게 되면 항상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 3번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개발 사업은 전국에 몇천 군데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율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장관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추천 없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4번 맞다 틀리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입니다. 우리는 민간을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보증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행보증금이란도 그것도 함께 공부하셨는데 이행보증금은 누구만 냈었습니까? 민간만. 그래서 여기 지급보증도 민간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보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주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민간 나오면 돈 내고 보증 받아야 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다 죄다 맞는 것으로. 대신 공공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 보증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 지금 넣으면 다 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규모는 그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 면적의 3분의 2 넘지 아니할 것. 2분의 1이죠. 3분의 1은 원형지. 운영지에 대해서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올해 꽂고 있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이거든요. 제가 꽂고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더 열심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132페이지 보십니다. 132페이지 보시게 되면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 찾았습니다. 우선 1번 보십니다. 1번
1번 보십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가로해놓습니다. 환지계획은 시군구청장의 인가 받는 것이지 시도지사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만 다시 해주실 게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하는 장소를 개발구역이라 하고, 저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모두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2단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자를 시행자라는데, 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자 중에 좀 특이한 것으로서 도시개발조합이 있습니다. 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 인가 받고자 하면 그때도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주택조합 기억나시죠? 오늘 공부하신 주택조합,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 보통 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만큼은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는 저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개발 계획에 적합한지를 지정권자에게 확인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 인가도 누구에게 인가 받는다? 지정권자. 그리고 3단계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수용 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시행자가 현금 보상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수용을 하고자 하면 도시개발구역 내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고지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된다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권리가 존재하지만 명인 방법이나 또는 분묘 기지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권이나 또는 뭔가 임차권이나 사용권 등이 있는데, 그런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다? 시간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수용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물권만이 아니라 채권 또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해 줘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까지 절차 진행하면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 대신 개발법에서는 워낙 다양한 권리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세부 목록 모두 파악하고 고지될 때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수용과 관련된 대전제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 현금 보상에 어긋나는 게 있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여기 토지 상환 채권은 현금 주는 게 참 좋은데 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만들어지는 아파트로, 미래에 조성되는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수용한다고 하면 대전제는 시행자가 현금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행자가 갑이라고 하면 갑 마음대로 사후 현물 보상하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약속을 깨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을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받을 현금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토지상환채권 발행이 가능하지 정부를 토지상환채권을 대신한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원래 뭐 해야 됩니까? 현금 줘야 되는데 채권 준다고 하면 이거 사후 현물 보상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지정권자에게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겠다는 것을 승인받은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원형지란 말 기억나십니까? 원형지. 저 원형지는 개발한 것이다, 개발 안 하는 것이다. 개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산이 있고 하천이 있습니다. 이거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하면 모두 밀어버리고 메꾸고 평지 만든 상태에서 공장용지나 아파트용지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면 원래 원형지 가격이 평당 100만 원에 거래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얼마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40에서 50. 그리고 얘를 원형지 필요라는 관광업체에 공급하게 되면 50을 기준으로 분양하겠습니까? 200을 기준으로 분양하겠습니까? 200으로.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도시개발 사업한답시고 아주 싸게 강제 수용하고 팔 때는 아주 비싸게 팔게 되는데 여기에 뭐 하나라도 한 게 있다고 하면 저 차익을 얻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저 원형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한바 없거든요. 이것은 공공이 땅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원형지는 통상적인 도시발 사업과 비교하게 되면 원칙이다, 예외이다.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도시개발 구역이 얼마까지만? 3월 1일까지만. 진짜 100%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이거 폭리치하는 장사 같은데요.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땅 장사한다는 욕먹지 않기 위해 최대 10년 동안 저 원형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 매각 제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이해하도록 하시고 이 원형지는 통상적인 도시개발 사업과 비교하게 되면 원칙적인 방식입니까? 예외적인 방식입니까? 원래는 다 밀어버려야 되는데 예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시험거리입니다. 왠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진짜 옆으로 고개가 흔들리지 않고 위아래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거리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봐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환지 방식은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농경지를 도시개발사업에서 대지가 조성되게 되면 땅으로 맞교환해 주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는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저 환지 계획을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해주겠다 보상하게 되면 이 두 당사자의 관계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채권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 약속은 항상 이루어진다 깨질 수 있다 깨질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다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 두 사이에 이런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데 행정청이 개입하게 되면 저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되고 행정청이 개입했는데 불구하고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대신 우리가 이해하시길, 저 무효라고 하면 저 계약 체결 당시까지 소급하는 것이 특징이죠. 장래 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해지는, 해지는 장래 효만 있지만 해제는 소급할 소급표. 아, 그래서 만약 우리가 2019년 1월 1일 날 계약 체결했는데, 그리고 4월 26일 날 계약이 계약 이행과 관련되어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그냥 진행됐던 대로 하고 인정하고 미래에서만 이 관계가 소멸된다고 하면 그때는 장래 효만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지의 성격이 있고요. 반면 이때 계약 체결한 것이 4월 26일 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원래 1월 1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이 있다면 소급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소급표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해지, 해제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환지 계획 작성하고 시, 군, 구청장이 인가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3년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서 원래 환지 해주로 했던 땅이 100평이었는데 99평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취소 대상이다, 무효이다. 무효. 아니, 애초 주기로 하는 거 그대로 줘야 되지.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환지객 인가 효력에 대해서는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아직 5월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하실 겁니다. 다시 하실 겁니다. 대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이다, 시군구청장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저 환지계획이 시행자 작성하고 시군구청장이 인가했다고 하면 효력 발생하게 되거든요. 저 환지계획이 인가받았을 때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환지 처분하고 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며,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한 때 소유권 이전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단서 쪽에 공용소용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게 184조입니까? 5조입니까? 예, 잘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환지 처분 전에는 농지 1000평 가지고 있던 분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대지 100평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공법상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발생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발생하는 날은 언제 발생한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당일에는 권리 소멸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등기 없이 물권 발생한다라는 것을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환지 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보실 것은 1단계 관할 관청은 항상 지정권자입니다. 2단계 지정권자는 항상 지정권자입니다. 소용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 도지사항 채권 발행하는 데도 누구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원형제 공급하는 데도 누구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그래서 수용과 관련되어서 관할 관청은 항상 누구이다? 지정권자.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서만 누구?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수용의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라는 거 기억하시고, 1단계, 2단계 뭐 질문 1단계, 2단계 다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천국이란 말 기억나시죠? 천국이, 알바천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환지 방식만, 환지 계획만 관할관청은 시군구청장. 그래서 1번에 시행자 환지 계획 작성한 경우 시도의사에 인가받아야 된다? 시도의사 아니라
신곤 구청장입니다. 예, 2번입니다. 환지로 지정된 토지 건축물을 금전원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인가 받아야 한다. 지금 이쪽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환지로 지정된 토지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 변경하게 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리라는 것. 이건 저도 무리라는 것. 아, 경미한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무리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3번입니다. 토지소유자의 환지 재신청 있더라도 환지 제외 신청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까지 가려놓습니다.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저 환지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을 정하는 제도인데 현재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이민 가기로 결정되었다면 도시개발 사업 결과 환지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환지를 안 받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저 소유자가 환지 안 받겠다 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소유자가 가지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하는 권능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만약 해당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수익권을 임차인에게 넘겨준 상태라면 처분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수익권이 더 중요합니까? 사용수익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 토지 소유자가 환지 안 받겠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임차권자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토지 소유자는 충분히 환지 안 받고 돈 받겠다고 환지 부지정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토지에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차권자 또는 제한 물권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저 임차인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말로 풀어놓은 게 3번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 있더라도 환지 제외 신청은 환지 부지정 신청을 말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로 해놓으시고 만약 그런 경우는 해당 토지를 환지해서 제외할 수 없다. 임차권자가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지만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환지해줘야 되죠. 그 의미라고 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공법에 대해서도 모든 법률에 대해서도 아는 것으로 느끼는데 그걸 문제 풀면 문제 표현이 참 애매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를 좀 혼란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몇 번 문제 풀면서 극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게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다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3번 그렇게 한번 봐주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환지 예정 지정이 있는데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좀 무리입니다. 5번입니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공고된 다음날 주셔놓습니다.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런데 우리 꼭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시화 사업이 모두 끝나는 때가 환지 처분하게 되는데 저 환지 처분 공고일과 다음 날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패턴입니다.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 그리고 뭐가 있다? 다음 날. 그런데 저 환지 처분 공고 당일에는
권리 소멸하는 날이고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권리가 새로 생성,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뭐 된다? 권리 발생. 환지 처분 공고 끝나는 때는, 환지 처분 공고 끝나는 때라고 하면 오늘 26일이면 26일 24시와 27일 0시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일 24시는 26일이 끝나는 때이고 27일 0시는 27일이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 시작하는 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권리가 새로 발생하고 환지처분 공고 끝나는 때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개발법에서는 출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니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다음 날 나오면 발생. 공고된 날 나오면 그때는 소멸.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해설 보시게 되면 5번입니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의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다음 날입니까? 그날입니까? 그날이라면 소멸. 다음 날이라면 권리 발생. 그렇게 파악해 주십니다. 저는 그러면 잘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러시면 잘하실 겁니다. 예, 개발법은 이렇게 마무리 주십니다. 도정법은 저 딱 두 개, 세 개만 하고 끝날 겁니다. 왜냐면 많이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1번을 봐주십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필요 없습니다. 2번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설은 양호 하나, 양호 동그라미. 노후 불량 건설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을 말한다. 2번 틀립니다. 우리 바로 해설 보십니다. 해설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원에 주거 환경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란 말이 있거든요. 우리 처음 보실 수 있는데 학회를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십니다. 앞으로는 공법 시간에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으로 각각 분류하게 되는데 우리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비기반설과 노후불량건축물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불량건축물을 노불건축물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비기반설은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신도시 말고 오래된 도시라고 하면 한 30년, 40년에 왕복 2차선 도로에 시가지가 조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 왕복 2차선 도로에 시가지 조성되게 되면 도를 따라 여러 펼지에는 1층짜리 아니면 2층짜리 단독택이나 상가가 많이 즐비하게 되는데 이곳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3, 40년에 지어진 건물 때려 부수고 이곳에 5층짜리 건물 건축하거나 또는 1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40년에 조성된 이 동네에 확보되어 있는 2차선 도로와 전기 수도시설은 생활하는데, 도시 생활하는데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기반 시설이 개선될 필요 있죠. 그래서 그 대상을 정비기반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한 곳에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고 열악한 곳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재개발사업이라 하며
충분한 곳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여기 주관개선사업은 보통 달동네 지역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달동네 지역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문이라고 하는 것, 서울에는 문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달이 실제 배경이 되었던 게 옥수 12구역이거든요. 옥수 12구역인데, 저 옥수 12구역이 2017년도 12월 말에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25층에 3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이 옥수동이 한강 조망권이 강남보다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리가 하나 있어서 신사동 넘어가는 것도 좀 수월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옥수 12구역이 예전에 무허가 판자집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무허가 판자집이 많았던 그 옥수 12구역이라면 전기 수시설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 수시설을 연결 안 해줍니다. 그런 동네는 정비기반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관개선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 있긴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3층 1층짜리에서 3층짜리 5층짜리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전기수 도로 주차장 등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반면 얘는 서울 강남 쪽이 크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설 차이에 따라 극혈압, 열압, 양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각각 달리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에 대해서는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과도하게 밀집한 경우 주관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냥 밀집한 곳이라고 하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하게 되는데, 저 밀집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비교요건이 못됩니다. 우리가 정비사업 구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극혈압, 열압, 양호로,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게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한 200세대 거주하던 동네라고 하면 300세대로 개발하게 되는데, 100세대를 일반 분양함으로써 열악한 정비기반설 확충에 사용합니다. 반면에 재건축사업도 200세대에 있던 주택단지를 300세대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100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되었을 때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개발 이익은 정비 기반설 확보하는 데 사용한다. 집 넓히는 데 사용한다. 집 넓히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비 기반설은 양호한 곳에 이루어지는 게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이라면 집을 넓히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서울 잠실 쪽에 크로우 아파트라고 오래된 아파트 있거든요. 42평에 거주하셨는데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25평 2개 받으신다더라고요. 대신 저 25평 2개를 발코니 확장하게 되면, 발코니 확장하게 되면 대충 30평짜리 2개로 바뀌십니다. 재건축 사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 재개발 사업했다고 하면 개발 이익을 부족한 기반설 확보하는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두게 되었을 때 규제를 강화시킬 것은 재건축, 규제 풀어줄 것은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정리 사업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익사업이겠습니까? 사익사업이겠습니까? 공익사업입니다. 역시 학계를 해서 실력이 탄탄히 지셨는데, 결론 역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런 정비 기반을 확충해 사용하다 보면 이 재개발 사업이 비용이 감당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발 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달랑 1억인데 정비 기반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데 100억이라고 하면 그 재개발 사업을 주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게 되면 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게 되었을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현재 갖추어져 있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그래서 집은 주택 소유자 스스로 고치도록 돼 있고, 저 정비 구역 안에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만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볼일 없겠지만 나중에 한 사람 거쳐서 이런 좋은 정보를 얻게 되면 꼭 저랑 공유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 동네가 왕복 2차선 도로였고 단독택이 밀집해 있었는데 이곳에 시군구청장이 왕복 4차선이나 왕복 6차선 도로로 만들어주고 이곳에 공원 만들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게 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대출 받아서라도 오래된 단독택을 적극적으로 구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하는 곳과 재건축하는 곳은 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대신 재개발 사업 하겠다고 했다가 그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나라에서 도로 만들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게 되면 갑자기 정비 기반설은 어떻게 바뀝니까? 양호하고 양호한 상태에서 이제 공동택을 재건축하겠다 할 수 있죠. 이러면 대박 터지는 것 같은데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재개발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제가 미국 이야기 드려서 참 죄송한데 미국 뉴욕의 지금 중심지는 맨하탄이나 브로드웨이거든요. 그런데 70년 전에 미국 뉴욕의 중심지는 할렘가입니다. 할렘가가 지금은 빈민가로 이야기하지만 70년에는 대표적인 상업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금의 낙후된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할 필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사업 형태를 뭘 한다? 재개발 사업이랍니다. 올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정비 사업은 딱 세 가지이지만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할 때 시행하는 사업 주관 개선 사업입니다. 단독택과 다세택은 그냥 놔두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설만 확보하는 것. 새 아파트 만드는 거 아닙니다. 걔를 뭐라 한다? 주관 개선 사업이라고. 정비 기반설이 열악한 때 시시하는 정비 사업을 뭐라 한다? 재개발.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에 실시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재개발. 정비 기반설이 양호한 곳에 노후 불량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 실시한 정비 사업을 뭘 한다? 재건축.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양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 구분하시고 세분하면 총 다섯 개이죠. 주거 개선 사업 두 개, 재개발 두 개, 재건축 하나. 총 다섯 개지 않습니까? 그걸 짝짓는 것을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올해 시험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 이 질문에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다는 것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양호란 말 나오면 무엇입니까? 주거 개선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에 관한 설명이지 주거 개선 사업은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3번 그냥 지나십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나가실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인 게 아니라 저 시험에 나올 것만 할 겁니다. 저 많이 안 합니다. 딱 두 개만 알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146페이지 봐주십니다. 146페이지입니다. 5번 찾으셨죠? 5번 찾았습니다. 이 5번은 수정된 문제인데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 가로 해놓습니다. 이 말 보면 세 가지 정비 사업 중에 어디에 속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한 줄 밑에 단독택 및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는 단독대택과 다세대택은 철거하고 새 아파트 만든다? 그냥 놔둔다. 그냥 놔두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만 하는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빡속의 해설 나번 찾으셨죠? 재개발사업 찾았습니다. 정비기반설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146페이지 하단 박스 찾으셨죠? 146페이지 갑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나번 주 재개발사업입니다. 정비기반설 열악, 열악이라는 말 보게 되면 바로 재개발 연결시켜주셔야 됩니다. 노후 불량구조에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상업적 공업적 가로 해놓습니다. 그 상업적 공업 지역에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 환경 개선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번에는 끝에 주거 환경 개선이란 말이 반복되었는데 나번에 상업적 공업적 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입니까? 도시환경 개선입니까? 상업적 공업적 뒤에는 항상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말 나와야 됩니다. 이 말 대신 주거환경 개선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설 양호라는 말 확인되시고 노후 불량건설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공동택이란 말이 나왔을 때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옳은 지문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정비 기본 계획 찾으셨죠? 얘가 올해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정비 기본 계획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1번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1번은 지나가시고 148페이지 2번 보십니다.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지사가 대도시장이 아닌 시로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거든요.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지 장관이 지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가 보통 하고 기본계획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냥 약속해 주십시오. 타당성 검토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릴 것. 그리고 타당성 검토는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3번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필요 없습니다. 4번 필요 없습니다. 2번만 필요했습니다. 2번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볼 건 없고 도정법은 더 많이 하면 참 좋긴 좋지만 안 하는 게 지금은 또 편하십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도정법은 우리 158페이지에 제5절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정법상 정비사업 시행하는 자가 정비사업조합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하는 곳을 뭐라 한다? 정비구역이라고.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되게 되면 누가 사업 시행한다?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나중에 수업시간일 때 몇 개만 설명하면 알 겁니다. 더 많이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177페이지 봐주십시오. 17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7절 사업시행계획이라는 말 찾으셨죠? 사업시행계획이라는 말 찾으셨죠? 저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때만 정비사업시행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도정법에서 뭐라 한다? 사업시행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일단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용 안 보십니다. 그냥 목차만 보고 마십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관리처분계획은 15평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32평 아파트의 분양권으로 바꿨다가 정비사업 다 끝나게 되면 32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15평 아파트의 소유권이 분양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 분양권이 소유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 시행 방식을 공용 환권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의 준말인데 공용 환권 방식은 권리 교환의 준말입니다. 소유권이 분양권으로 바뀌었다가 분양권이 소유권으로 바뀐다. 권리가 맞교환한다. 그걸 권리 교환의 준말인 공용 환권 방식이라 표현하는데 저 공용 환권 방식을 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사전 현금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사후 현물 보상 형태입니까? 사후 현물 보상 형태로서 시행자인 정비사업 조합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32평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면 저 약속은 항상 성립된다? 깨질 수 있다.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수립된 관리 처분 계획은 누구의 인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환지 계획처럼 시군 구청장의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나 환지 계획은 모두 누구에게 인가 받아야 된다?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아파트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면 저 정비사업 모두 끝나게 되면 30평 줘야 되지 31평 주면 된다 안 된다? 31평 주게 되면 바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31평 주게 되면 바로 무효가 되게 되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이 사후 현물 보상과 관련되어 대표적인 정비사업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대신 얘는 올해 또 많이 바뀔 겁니다. 공법은 항상 신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개정된 것만 좀 추려놓으면 저는 수업할 게 아주 편해지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